네, 44번 훈련병 최정훈과 동기. 안녕하십니까. 사소대 44번 훈련병 최종훈입니다. 지금 이렇게 간증 성명을 내는 것이 참 어색한데요. 다들 제대를 기대하셨지만 오히려 다시 이렇게 주기를, 훈련병 주기를 달게 된 것에 대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. 네, 말 그대로 이런 젠장입니다. 네,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 같고. 그래서 뭐 제대는커녕 다시 입소를 한다는 거는 상상도 못했었고, 그래서 좀 충격적이고 부분도 많은데, 일단은 촬영장에서의 어떤 뭐 그 힘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, 일축을 한다면 저희 촬영장에 대해서 어떤 상상, 어떤 생각을 하시는 그 이상이세요? 첫 촬영 시간이 17, 8시간 정도 됐는데 07시 30분에 집합해서 저녁 7시에 첫 끼를 먹었습니다. 모든 스태프, 모든 배우가. 그렇고 둘째 날 18시간 반을 촬영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날 24시간을 촬영했습니다. 모든 스태프와 배우들이 좀비가 됐습니다. 그래서 전 멤버라고 하니까 느낌이 이상한데, 저희는 또 훌륭한 동료들이고 전우들입니다. 이 푸른거탑이 그 프리퀄 개념으로 해서 그 인원들이 합류를 하지 못한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모두들 저한테 엄청난 격려와 그 기대를 했었습니다. 왜냐하면 그 본인들도 충분히 같이 고생을 했고, 정말 이거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친구들이라 프로그램에 대한 자부심도 높고, 그리고 새로운 시즌에 대한 본인들이 합류를 하지 못하더라도 기대를 많이 하고 힘들지만 잘 참고 견디라는 그런 격려도 많이 받았습니다.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. 그래서 격려와 기대만큼 그리고 응원도 아끼지 않고 보내고 있는 사실이고요. 저도 자주 만나고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한 경청과 또 기대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